후드 안쪽에 보면은 사이즈 택이 숨어 있으니까 이제 정가품 비교하실 때그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스톤 아일랜드하고 슈프림하고 콜라보 다운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페인티드 크링클 다운이라고 합니다. 올해 2020년에 발매가 된 제품이고 지금 뭐 요즘에 뭐 신발이나 뭐 의류나 매장 가서 사기가 좀 힘들어서 보통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을 많이 하는데 저도 일단 볼때그 이미지상으로 보고 뭐 직접 상품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제품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비싼 돈 주고 사도 좀 아쉬운 제품들이 있는데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받았을 때뭐 그런 느낌이 뭐 1도 안 들었습니다. 뭐 너무 만족스럽고요. 제가 뭐 다운 제품들 볼때 가장 먼저 보는 게뭐 요즘에는 뭐 저가 제품들에는 물론 나타나는데 이제 좀 비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볼 수는 없는 현상인데 가끔가다 보면 이제 이 박음질 부분으로 이 다운이 삐져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좀 고가 제품이라도 불량품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데 이 제품 일단 그건 없습니다. 꼼꼼히 잘 찾아봤는데 그게 없어서 일단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컬러 자체도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페인티드 크링클 다운이다 보니까 페인팅이 된 느낌입니다. 뭐 페인팅이 된 느낌인데 쉽게 뭐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그 타이다이 느낌, 뭐물 빠짐.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뭐 페인팅보다는. 검정 색상이라서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느껴질 텐데 실제 상품을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그냥 워싱이 된 느낌입니다. 블랙 색상 부분도 그래서 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 흐릿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낡은 느낌이고 이 박음질 부분 주변으로 흰색 그 워싱된 부분이 나타나는데 뭐 멀리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다운 빠져나왔다 그거 느낄 정도의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워싱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 블랙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워싱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패치에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페인팅이 좀 묻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품은 그 후드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일단 그 바람막이하고 그 메쉬 소재가 섞인 후드 안쪽에 다운으로 된 분리 가능한 후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작은 형태의 후드인데, 이제 윗부분만 그 디자인되어 있는 후드입니다. 그 부분 제거를 하고, 이제 말아서 카라 쪽에 넣게 되면은 후드 없는 그 스타일로 입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 이제 뒤통수 부분 그 분리가 똑딱이 단추로 분리가 가능한데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앞쪽으로 넘기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됩니다. 지금 이 입부분은 그 바람막이 재질로 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이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눈 부분 눈 부분은 이제 메쉬 소재로 되어 있어서 시야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측면으로 보시면은 지금 입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상의 윗부분하고 이 뒤통수 위쪽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그 부분이 입부분이 되는 거라서 틀 형태를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인위적으로 한게 아니고 틀 형태를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냥 뭐천 하나 이렇게 내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틀을 잡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스톤 아일랜드 하면은 뭐 패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패치는 지금 안감에 저렇게 얼룩얼룩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얼룩얼룩 돼 있습니다. 소재가 지금 약간 벨벳, 부드러운 벨벳은 아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부분이 있고 약간 거칠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얼룩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약간 부드럽지 않은 벨벳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의 패치고 역시 분리가 가능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이흰 부분도 뭐 제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소매는 똑딱이 단추 형태라서 조절이 가능한데 뭐 그렇게 크게 뭐 많이 조절은 안 되니까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밑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흔히들 이제 고무줄 같은 걸로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는 뭐 많이 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머니 양쪽 정면 양쪽 측면에
이제 덮개가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똑딱이 렌치로 되어 있고 안에 따로 지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딱이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뒷부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약간 두껍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아주 얇지도 않은 그냥 전형적인 일반적인 요즘 나오는 헤비하지 않은 그런 패딩인데 일단 뭐 입어봐야 추운 날 입어봐야 알겠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방한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XL 사이즈고요. 이제 한국 사이즈로 보면은 한105 정도? 그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패딩 종류를 좀딱 맞게 입지를 않고 약간 루즈하게 입어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5가 가장 적당한 것 같은데 일단 그리고 이 소매나 기장도 그렇게 길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좀 키가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110 입으시는 분들이 입으시면은 좀 작다고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한105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스타일 자체가 약간 루즈하게 이제 가슴 부분은 약간 루즈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굳이 뭐 사이즈를 XL을 뭐 110까지 그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소매나 기장이 좀 길다면은 그렇게 보셔도 될것 같은데. 소매나 기장이 짧고 가슴이 조금 여유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냥 XL은 105, L은 100. 그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리뷰 때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에는 뭐 태그나 단추 등 디테일한 부분을 꼭 찍어 놓으니까요. 뭐이 상품뿐만이 아니고 개인 거래 하시기 전에 뭐 제가 올려놓은 리뷰 중에 상품이 있다 그러면은 영상 한번 보시고 개인 거래 하시면은 뭐 웬만한 가품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걸러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